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식물을 키우지 않아야지 결심했는데, 이게 버릇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문이 사라진 막스를 리빙 박스에 넣어서 또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러다가 또 금방 저 지난번 영상처럼 식물로 뒤덮이는 게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정말 버릇 개못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애용하는 박카스병 있죠? 이게 조금 어두워서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여기 박카스병에도 삽목한 베고니아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집입니다. 일단 저도 이러지 말아야지 싶은데 이 삽목병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쁜 핫핑크의 룬데리 파티타임이 있는데요. 얘는 정말 일주일만 심어도 뿌리 보이세요? 엄청 무성해져요. 뿌리 진짜 잘 내리고 순하고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을 매장에 가지고 가서 삽목을 해볼까 해요. 이제 흙에 심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와, 뿌리 정말 엄청나죠? 물이 좀 떨어지니까 요런 지퍼백에 넣어서 가져갈 거예요. 참 제가 매장이라고 하니까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의아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식물 카페를 차렸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이제 집에서도 부족해 식물 카페에서도 식물을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들고 매장으로 가서 심을 거예요. 식물 카페 바깥쪽에는 이렇게 분갈이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카페 내부에서는 흙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좀 위생상 그래서 밖에 이런 공간을 준비해 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샴푸는 넘버원 샴푸예요. 이게 가격은 정말 비싼데 그래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펄라이트와 상토를 섞어줬어요. 여기에 아까 가져간 룬데리 파티타임을 식재할 거예요. 연질분을 준비해줘요. 이 포트에 하나씩 심어줍니다. 뿌리가 잘 났기 때문에 이거 뿌리를 좀 보호를 해줘야 돼서 심기 전에 흙을 좀 묻힌 다음에 이렇게 심어주면은 뿌리에 손상이 가지 않게 심을 수가 있어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빨리 감기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흙을 좀 뿌리에 묻혀주고 심으면 돼요. 분갈이 하는 곳 바로 옆에는 이렇게 작은 하단이 있어요, 야외에. 여기에다가 남은 흙도 버리고, 또 제가 식물도 좀 심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버린 거를 제 남편이 이렇게 심어뒀더라고요. 근데 생명력이라는 게참 좋은 게또 땅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얘는 산초인데 진딧물이 많아서 약을 치고 밖에 격리 중이에요. 룬데리 파티 타임을 다 심었어요. 지금은 아직 힘이 없죠? 물을 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잘 잡힐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해요. 이런 거를 사면 안 됐었는데. 저렴한 거를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걸 빼고 그냥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음료 담당인 저희 남편이자 바리스타님이 저 한 잔 마시려고 유자 에이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셔봤는데요. 마침 더웠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숫가루인데요. 저희 아빠가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수확하신 곡물로 만든 다섯 가지를 넣은 미숫가루예요. 참 고소하고 맛있어서 저희 카페에서 이 미숫가루가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요. 또 식물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는 바로 리본이에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리본을 구입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 메모 적을 때 이제 식물 같은 거 구입하시면 여기다 메시지 적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쓸 때 바로바로 편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 남편이 이렇게 음료를 가져다줘요. 먹으면 힘이 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제 가게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바로 이제 근조한 뭐 축하환 이런 건데요. 이것도 가끔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와 시간 장소 이런 거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식물 카페를 하다 보니까 식물과 꽃에 관련된 일은 거의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화분도 옆에 농장과 연계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나 단체에서 그 식물 강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체험도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그 당진에 위치한 중학생들이 희귀 식물에 대해 배우고 직접 몬스테라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바리스타님이 호출을 하셨어요. 카페 일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식음료 만드는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핫초코예요. 핫초코가 아니구나. 아이스초코예요. 이게 원래는 음료를 할 줄 몰랐는데 바리스타인 남편에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지금은 모든 메뉴를 저도 할 수가 있어요. 아이스 초코 시킨 손님이 꼬맹이라서 제가 이렇게 과자까지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님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 손님들한테 뭐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인기 메뉴인 미숫가루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때그때 설거지는 하는 편이고요. 이게 손에 좀 물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습진이 오는 것 같아서 고무장갑은 꼭 착용하고 닦고 있습니다. 이게 식물 카페가 은근히 할 일이 많아요. 식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음료 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로 다 해야 돼서 사실 체력이 좀 있으신 분이 하기를 추천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식물 카페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제가 초보 사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설거지할 때는 뭔가 잡생각이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손님이 없다고 마냥 앉아서 실수만은 없어요. 이거는 저희 가게 로고가 박힌 스티커인데요. 이것도
주문을 많이 하고 떨어지면 또 주문을 하는데 여기 있으면 참 유용해요. 이렇게 컵 홀더에도 붙여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오늘 할 작업은 바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나갈 때 그 캐리어인데요. 캐리어에도 저희 로고를 붙여주면은 밋밋했던 그 캐리어가 뭔가 이제 저희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걸 로고를 박아서 그냥 구입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식물카페 초보 사장의 하루 일과를 조금 엿봤는데요. 할 일이 은근 많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뭘 하면 좋을지 연구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